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날의 원수를 갚게 한지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날의 원수를 갚게 한지라. 오늘은 광복 73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번 8월 15일은 그 광복 73주년이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년이 된 아주 뜻깊은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일제 35년의 억압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 민족을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우리 이름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문화를 전부 다 강탈당하는, 그리고 먹을 것을 다 빼앗기고 공출당하고 우리 할아버지님도 굶어 죽으실 뻔했어요. 해방이 만약 그날 안 됐으면 그냥 뼈만 남아서 굶어서 돌아가실 뻔하는 그 정도로 참혹한 것이 우리 그 조상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그 엄청난 비극적인 삶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날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결국은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일어났죠. 전 국토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방글라데시보다 더 못 사는 나라였으니까. 그런 잿더미 가운데서 지금 오늘 우리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로 하면 그 8위에 속합니다. 그 불과 몇십 년 전에 세상에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세계 경제 8위에 경제 강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계에 알려져 있고 유명하냐. 놀랍게도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온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수업으로 그 고적을 답사하러 왔는데, 그 이스라엘 고등학생들이니까 뭐 백인들이죠. 뭐 이런 그 빵모자 같은 것도 쓰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한국 사람인 저희를 보더니 막 코리아 코리아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강남 스타일 하면서 막 춤을 추고 케이팝을 부르면서 열광을 하는 거예요. 코리아 최고라고, 코리아 최고라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그 고적지를 탐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고등학생들이 한국 사람을 그렇게 좋아할 거는 상상을 못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걸음뜸에서 드사 귀족과 함께 안게 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을 위대하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유대민족도 마찬가지죠. 유대민족이 정말 진멸당할 위기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 민족이 정말 계속된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평안한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1000번 가까이 그렇게 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고 위기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하죠. 1000년이 넘도록 그냥 식민지 국가로 이 나라 저 나라가 바뀌면서 계속 그냥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거나 비참하게 점령당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가만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제대로 자유로운 때가 겨우 뭐 다윗 때, 솔로몬 때 외에는요 전부 다 블레셋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로마까지 계속 침략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대민족을 진멸시키지 않고 구원해 주셨고 그들을 인류 역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놓죠. 그래서 정치, 세계 정치를 움직이는 게 유대인이죠. 경제계 큰 손들이 다 유대인이죠. 문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음악인들, 미술가들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철학 마찬가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민족이 된 거죠. 그 많은 시련 속에서. 근데 유대 민족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이제 식민지로 그 끌려가 포로로 있을 때 유대 민족은 완전히 멸절당할 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아시죠?
아수에로 왕 때 아각 사람 하만이 127도를 총괄하는 총리 대신의 역할을 하고 실권을 쥐고 있었는데 아수에로 왕의 최고의 이제 측근이죠. 이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걸 보고는 누구냐 알아봤더니 유대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함께 유대민족 전체를 전 세계의 모든 유대인들을 완전히 학살하는 왕의 조서를 반포하게 되죠. 유대인들은요 전멸될 위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죠? 이집트 노예살이 할 때도 그랬고 히틀러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가 막히게 구원해서 해방시킬 뿐 아니라 그들 원수를 다 갚게 하시고 유대민족을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유대인의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유대인이 되려고 애쓰는 기적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본문이 기니까 여러분은 뭔 읽었는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가 쓰여져 있고요. 그러면 유대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원리와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원리는 거의 동일선상에 놓여 있어요. 자, 우리 민족이 가장 위태로웠던 그 일제 강점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일들은 한 사람의 헌신과 간청의 눈물로 이루어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 사람의 헌신이 민족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에스더가 자기 동족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 앞에 눈물로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지금 에스더가 왕비예요. 아세로의 왕비예요. 그런데 놀랍게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왕에게 간청을 하면서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차마 못 보겠다. 내 친척의 멸망함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런 말을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왕 앞에서는 뭐 고대는 어느 나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왕 앞에서 함부로 울거나 근심을 띠게 되면은 당장에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왕이 급하게 금호를 내려서 허용을 해야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에스더가 자기 민족에 대한 긍휼 때문에 자신이 죽을 위험에 놓인 그 각오를 하면서 간청을 하는, 눈물로 간청을 하는 거예요. 다행히 왕이 호를 내밀었기 때문에 죽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강한 왕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은 그 헬라어로는 크세르크세스 왕이에요. 그 여러분이 영화 300을 봤어요? 거기 보면 크세르크세스 왕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리스를 계속 침략하고 정복했던, 그리고 너무 강력해갖고 스파르타의 그 300 용사가 거의 전멸되다시피 할 정도로 그 막으려고 애를 썼던 그런 엄청난 강력한 전 세계 뭐 127도를 다스리는 세계적인 제국의 왕이고 그 아버지가 다리오 1세인데 다리오 왕이 후계자를 세울 때 자기 장자를 안 세우고 아하수에로를 세웠어요. 이 아하수에로는 다리오가 왕이 될 때 처음 난 아들이거든요. 그 왕을 세울 때 반역이 일어나니까 그걸 그 반역을 갖다가 평정시키느라고 어마어마한 그 피를 흘리면서 왕이 오르게 돼요. 원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왕이 될 때 처음 그 페르시아를 왕국을 세울 때는 많은 민족을 포용하고 문화와 종교를 인정하면서 그게 페르시아가 시작이 되는데 아하수에로 왕 때 와서 철권을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자유도 안 주고 강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지금 수산궁에 거하는데 수산궁은 페르시아 왕들이 겨울에 거하는 궁이에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4개의 그 수도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페르세폴리스라고, 이거는 여러분이 알 실크로드죠. 실크로드의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고, 페르세폴리스를 다리오 왕이 건설을 시작해서 아하세로 왕이 완성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도시, 국제도시죠. 그리고 거기 안에는 그 조로아스터교의 흔적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고, 조로아스터교의 그 특징은 뭐냐면 불의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로아스터교의 상징이 불이기 때문에 지금 아자르바이잔 같은 데 보면은 이 조로아스터교의 상징인 불의 모양으로 어마어마한 조형물과 빌딩들을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로아스터교의 상징이 불꽃 모양이네. 타오른 불꽃 모양, 이런 모양인데 이게 전 세계에 가장 아름다운 문양으로 세계에 뻗어 있어요. 심지어 로마 제국, 기독교 국가 안에 이태리까지, 심지어 스페인까지 그 문양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왕관에 매달린 그 옥으로 된 모양도 저 불꽃 모양이에요. 조로아스터교의 영향과 그 아름다움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양탄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단, 중국 비단도 그 영향을 받아서 비단 모양 보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 정도로 이 아하세르 왕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엄청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 앞에서 이 에스더 왕비가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각오라고 울면서 간청을 하죠. 만약에 그 간청 안 들어주면 그냥 죽는 거죠. 여러분, 한 민족이 고만한 엄청난 역사는 한 사람의 헌신과 간절한 기도의 간청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너무나 많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로 결심을 하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줄지라도 내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서 이스라엘이 멸절 안 당하죠. 그러면 BC 한 420년경에 이 수산궁에 이제 아하세르 왕, 그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또 유대인이에요. 모르드개처럼.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의 척사로 굉장히 왕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이 느헤미야가 있었는데, 자기의 동생인지 친척인 하나니가 와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훼파되었고 유대인들이 거기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수산궁의 왕 앞에 갈 때도 그 근심을 지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늘 인상을 찡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왕이 너 무슨 일 있냐? 그러다 죽으면 어쩌려고 그런 거죠. 무슨 근심 있냐? 내 동족이 고통당하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나를 내 동족에게 보내주십시오. 그 수산궁이 왕이 겨울에 피신하는 천의 요새이고 가장 아름다운 성인데, 그 안에서 왕과 함께 호의호식하면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돌아가요. 자기의 그 조국 폐허가 된 곳으로 총독의 직분을 가지고 가서 총독의 직분 받, 그 녹도 안 받고 다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죠. 그때 모르드게도 같이 가요. 그래서 그 나라를 재건하는데 쓰임 받게 되죠. 그 느헤미야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간구해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되고 그 민족이 회복이 되는 역사들이, 다시 포로가 귀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 보면 로마서를 쓴 바울이 자기 민족 동족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끊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왕에게 죽임을 당할지라도 자기 민족의 고통과 아픔에 탄식하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나 혼자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우리 가문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복받고 잘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민중들과 이웃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애국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크리스천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고통당하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고통을 당했던 거죠. 물론 유교의 우리 선비들도 마찬가지죠. 안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아주 대대로 그 명문가, 선비 집안이고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독립운동을 위해서요, 전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다 투자해버리죠. 그리고 자녀들이 굶어 죽고요, 유리방황하면서 살고요. 심지어 만주나 또 상해 이런 데는 이제 독립운동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고귀했던 선비들, 귀족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모든 재산을 헌신하니까, 예를 들면 세 명이 그 상해 임시정부의 한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식사를 하는데 이제 뭐 있을 곳이 없어서 한 집이 이제 그 뭐 빈 집을 하나 이렇게 세를 들어줘갖고 임시정부에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거하게 했어요. 근데 밥을 먹으러 오는데 한 명씩 오는 거예요. 아니, 식사 때가 되면 한꺼번에 와야 되는데 한 명씩 오니까 이 집주인인 부인이, 아니 저렇게 거할 것도 마련해주고 먹을 것도 해주면은 미안한 줄 알고 세 명이 한꺼번에 올 것이지 식사 시간에 왜 한 명만 오냐고 화를 내니까 남편이 정색을 하고, 여보, 그들이 올 때 옷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왜요 옷이? 그랬더니 한 사람씩 오는데 다 옷이 똑같은 옷이잖아, 그 왜 그런가 했더니 그들이 전 재산을 다 헌납을 하고 독립운동에 헌신을 하고 옷까지 나중에 저당 잡혀가지고 두 명이 옷을 다 저당 잡혔기 때문에 옷이 한 벌밖에 없으니까 세 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밥 먹으러 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고난당할 때, 나라 민족이 어려울 때 우리의 선조들은 자신의 기득권과 행복과 부귀를 다 포기를 하고 민족과 함께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에스더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왕에게 나아갔어요. 3절에 보면 그가 간절히 원했던 기도의 제목이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울며 구한 내용이 뭐냐면 아각 사람 하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전체를 몰살하려고 했던 하만이죠. 그럼 왜 127도를 다스리는 최고의 총리 대신 이 사람이, 아니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할까? 자기에게 절안 안 한다는 이유로 모르드께 애석한 모든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놀랄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나오죠. 아니 모르드께는요, 아니 총리 대신에게 절주하면 어때서 그걸 안 해갖고 이런 위기를 자초했을까요? 놀랍게 이 아각 사람이라는 편, 함무다다의 아들이죠.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리고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계속 공격한 게 아말렉이고요, 계속 저주한 게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 안 하고 아각 왕을 살려주고 또 아각에 속한 가장 좋은 뭐 짐승들 이런 것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세운 걸 후회하게 되고 아각을 살려준 것 때문에 결국은 사울 왕조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엄청난 일이 나죠. 만약에 그때 아각 왕과, 물론 이제 나중에 사무엘이 아각 왕을 죽이기도 했습니다만, 그 완전히 멸절시켰다면 하만이 그 이후에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유대 민족이 전체 멸망당할 비극을 막았을 거예요.
그걸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더 놀란 것은 왜 하만이 이렇게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불을 켰냐면 모르드개가 바로 그 사울의 친척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울의 그 아버지가 기스인데 그 기스의 증손이 바로 모르드개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피난할 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저주한 사람이 있죠. 시므이죠. 그 시므이가 모르드개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어요. 제가 이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는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시므이를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저주했다고 그 자리에서 시므이와 그 집안을 다 몰살시켰으면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태어나지도 못해요. 다 죽은 거예요. 그 시대를 구원할 인물을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내게는 다윗에게는 원수이지만 내 민족을 위해서는 굉장한 충신들이 나올 수 있어요. 나와 이념이 정치적인 성향이 가치관이 달라도 내 민족이면 살려야 돼요. 원수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나에게 해가 되지만 나중에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영웅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더는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왕비의 모든 특권을 포기할 정도로 죽을 각오를 할 정도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이 속에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각오를 해요.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간청이 자기의 희생이 그 시대를 구원하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될 수 있죠. 지금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조금 10분 15분 일찍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 시대가요 얼마나 중요한 시점입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어쩌면 뭐 예전에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이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열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 대통령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말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순간이라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이 뭐겠어요? 북한의 고통당하는 동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좀 일찍 오세요. 그리고 좀 앞자리로 앉으세요. 제 침이 여기까지 안 튀거든요. 그 목숨을 걸고 뒤로 가서 앉아요. 앞에서부터 은혜 받도록 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희생하고 시간을 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에스더를 통해서 이룬 것처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그 원수를 갚으신다는 건 어떤 거냐면 왕의 권세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오세요. 왕의 권세를 누리게 한다. 여러분 놀랍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의 소원을 들어줄 때요 엄청난 조치를 취합니다. 그건 뭐냐면 왕이 전권을 위임해서 왕의 권세를 마음껏 쓰게 하는 거죠. 그 내용이 7절 8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세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대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자, 왕이 어떤 조치를 내리냐면 모르드개와 에스더에게 맘대로 조서를 쓰라. 그렇죠. 그리고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 인장을 찍어서 누구도 바꿀 수 없이 반드시 실행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강력한 왕인지 이야기했잖아요. 그 왕의 이름이 쓰여지고 왕의 인장이 찍혀 있으면 그게 곧 역사가 되는 거예요. 시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는 거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한날 다 몰살당할 뻔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만과 관계된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하루 동안 마음껏 처리하라는 그런 조서를 전국에 배포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반전이 일어나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왕의 권세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청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똑같은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만왕의 왕이시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준다. 그 이름이라는 게 나오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아세로 왕,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아세로 왕에 꿇렸어요? 그 세계 일부죠. 근데 예수님은 모든 무릎이, 영적인 세계, 인간 세계, 물리적인 세계, 모든 세계 무릎이 예수님께 꿇리고 예수를 주로 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의 이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 그 전까지는 아세로 왕의 이름이나 반지를 사용할 수 없었죠. 근데 아세 왕이 그 이제 써라 마음껏 왕의 명의를 도용하고 왕의 이름을 쓰고 인장 반지를 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뭐냐면 내 이름 니네가 써라.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만왕의 왕인 나의 이름을 써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뭐 28장 18절 19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런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탁해서 기도하고 어떤 것을 실행하게 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그것이 역사가 되고 사건이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아세로 왕이 더 위대합니까? 예수님이 더 위대합니까? 누구의 이름이 더 효력이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아세로 왕의 이름으로 한번 누구한테 말해봐서 미쳤냐 그러지. 아무런 힘이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최후의 심판주이십니다. 예수 이름에 모든 무릎이 꿇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고 그 이름을 의탁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면서 큰일을 이루어야 돼요. 왕비 에스더, 포로로 끌려온 노예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모르드게 왕궁 문지기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아세로 왕의 이름 때문에, 그 권세 때문에 자기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엄청난 힘을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 자체의 힘이 아니에요. 그들 자체의 부도 아니고요. 지혜도 아니고요. 그들의 군사도 아니에요. 왕의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그 일들이 가능하는 엄청난 일을 이룬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면 주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작성한 조서를 아주 빠른 시간에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왕의 준마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대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저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멋있죠, 그죠? 왕의 준마까지 동원이 돼서 왕의 역졸들이 빠르게 시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모든 것이 동원이 돼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능히 이루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대적이 원수를 갚게 하시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르드개가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여러분, 지금 모르드개가요 거의 왕 같은 행세를 하고 있어요. 왕궁에서 나오는 모습이 지금 완전히 금관, 큰 금관을 쓰고 그리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으면 이거 왕복이거든요. 그 왕같이 존귀 여김을 받아요. 그리고 수산성이 그 도시 전체가 모르드개를 그 영웅시 여기고 기뻐하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모르드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라 잃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자손이에요. 비참한 노예 같은 사람이에요. 또 어느 정도까지 비참하면요, 일제시대에 우리가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을 뺏기고 이름을 뺏긴 거였어요. 또 우리의 이름을 창씨 개명해야 했어요. 근데 지금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그래요. 여러분, 모르드개라는 말은 유대인의 이름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무로당, 모르다이라는 페르시아의 주신의 이름이 모르다개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개를 갖다가 이름을 개명시킨 거예요. 원래 유대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그 여러분, 에스더죠. 에스더도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아슈타르인가, 그 페르시아의 별을 상징하는 여신의 이름이 아슈타르인 거예요. 에스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원래 히브리 이름이 뭔지를 몰라요. 나라 잃고 이름도 잃어버렸어요. 가장 비참한 존재예요. 노예들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장 비참한 이름도 없는 그들을 놀랍게 왕같이 존귀하게 만들어주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원수를 갚는데 원수를 제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뛰어나고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는 방법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그런 겁니다. 아까 말했던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을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자, 모든 민족을 뭐요?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제자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들의 죄로부터 건질 뿐만 아니라 가장 미천한 자들을 세계를 제자 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존귀하게 만드신 거죠. 베드로 실패한 어부였잖아요. 그죠? 세림 마태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여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민족을 이제 생각하고 유대인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 가장 비천한 노예 때들이었어요, 이집트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위대하게 높여주셨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한 걸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훨씬 전에, 거의 200년 전인가요?
일본에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었고요.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그 전에 들어와 있죠. 그죠? 그런데 놀랍게 대한민국이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였고 복음화될 뿐만 아니라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가장 귀하게 쓰임받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보내는 선교사보다 대한민국에 보내는 선교사가 더 많아요. 인구 비례에 당하면 훨씬 많아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들이 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각 민족에게 들어가서 나라에 들어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요. 예를 들면 브라질의 김철기 선교사님 거기도 신학교를 세웠잖아요. 신학생들 우리가 키우고 있죠. 제자 삼고 있죠. 인도의 남성의 선교사님 인도의 신학교 세웠죠. 케냐의 석자 선교사님 초등학교 우리 교회 이름으로 지금 건축된 초등학교가 두 개가 넘어요. 계속 제자를 삼고 있죠. 또 우리 교회 박월정 장로님이 그 부총장으로 있는 캄보디아 라이프 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어마어마한 규모로요. 캄보디아 귀족들이 제일 들어가고 싶은 학교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예요. 그리고 그 학교의 교수진들이 우리 한국에서 길러지는데 우리 교회 기숙사에 와서 박사과정 하는 동안에 머물고 있어요. 이 작은 나라, 가장 보잘것없는 나라가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파견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가장 비천한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에스더처럼 고아이고 포로이고 초라한 인간을 왕비를 삼으시는 하나님.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놀라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놀랍게 본토인들이 페르시아인들마저도요. 유대인들이 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진멸되지 않고 그 열강 가운데서 이렇게까지 살아남고 위대해진 것은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위대하게 할까요? 연세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셨었던 그 민경백 목사님이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죠. 그분이 연세대학교 신과대에서 강의한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골드만삭스에서 2007년에 세계 경제 동향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거기 2007년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대국이 돼서 2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골드만삭스가 어떤 회사예요? 전 세계 경제계 엘리트들 2,000명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모여있는 그래서 전 세계 투자의 흐름과 경제 동향과 미래를 전망하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가장 신뢰할 그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2위가 된대.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말하면 안 믿어도 되지만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하면 믿겠죠. 그렇죠? 그들은요 뭐 철저히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와 그걸 통해서 그걸 발표하잖아요. 근데 그 2007년에 그 발표한 게 근데 여러분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은 벌써 그걸 알고 있었어요. 1402년에 태종 아마 2년 때인 것 같아요. 좌정승과 우정승과 또 한 사람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세계 지도를 만들어요. 근데 그 세계 지도의 이름이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이름이 너무 어려워갖고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지도를 만들었는데 이 지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없어요. 원본은 물론 없고 사본이 일본에 가 있어요. 어느 대학에 지금 있는데 이게 왜 일본에 있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건데.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주워 갔대. 일제시대 때 그 뺏어가는 건데 주워갔다는데 일본은 우리나라 문화재랑 많이 주워갔어요. 거지근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지도를 보면요. 동양 최초의 세계 지도예요. 영광스럽잖아요.
어쩌면 그 뭐 동양 최초이기도 하고 이렇게 정교하게 그려진 걸로 하면은 세계 최초일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국보급 이런 지도죠.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자, 가운데가 중국이에요. 크죠. 근데 대한민국이 조선이 중국의 한 3분의 1 크기로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은 존재하지도 않고요. 1402년이니까 저기에. 왼쪽으로 보시면 인도가 보이죠. 조그맣게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밖에 안 돼. 조그맣게.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아프리카 대륙이 보이죠. 그죠? 아프리카 대륙도 우리나라보다 작아요. 이 지도에 의하면 대한민국, 조선이 세계 2위예요, 2위. 그러니까요, 골드만삭스의 천재들이 600년 후에 모든 그 정보를 다 취합해서 연구해서 연구한 것이 이미 6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다 그려놨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미 국무성의 한 문서가 남았는데 거기에 조선은 세계 기독교 국가의 기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독교 국가들의 모델이고 상징이고 미래의 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결국 세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것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결국은 직업소명설 각각이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원리가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 경제부 장관 하셨던 분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 민족이 이 세계를 구원할 가장 위대한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위대하게 만드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이유가요. 복음의 본질을 가장 잘 받아들이고 현실화시킬 수밖에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복음은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해지는 거거든요. 왜 복음이 일본에, 중국에, 우리나라에 전파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모든 민족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흥황케 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 이러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요 너무나 비참했거든요.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얼마나 복음을 전파됐을 때 바로 받아들이게 되는가 생각하면은 1906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세브란스 병원, 그 원래 연희 전문대 아마 의과대 처음 시작할 때 제 1회 의대 졸업식 때 그 졸업 축사에서 하는 말이 돼요. 그들은 거룩하게 기름 부음 받은 소명의 사람들이다. 의사들을 향해서요. 마치 성직, 거룩한 성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업공상이 분명한 때 의사가 될 사람들에게 이것은 신이 준 귀한 직분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졸업생 중에 백정의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백정의 아들이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너무 뛰어나서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의과대 교수가. 그 사람이 백정이에요, 백정. 근데 백정은 이름이 없어서 이름을 만들어줘서 입학시켰거든요. 백정을 죽여도 살인사건이 성립이 안 돼요. 이름이 없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이 대학에 입학이 되고, 이름도 지어주고, 나중에 수석으로 졸업하고 교수가 돼요. 더 놀라운 것은 그와 함께 공부하고 같이 교수로 임명된 사람이 제가 유혹겸인가 뭐 그렇게 기억을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분이 순종의 동서예요. 왕족이에요. 왕족이 백정과 같은 동료, 같이 공부하고 같이 교수가 되는 지금부터 100년이 넘는 그 옛날에 도저히 그 시대의 가치관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과 자유와 해방과 미래가 열리는 엄청난 세계가 우리 민족 가운데 실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의 정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세상을 구원할 민족은 그래서 우리 민족인 거예요. 가장 비천하고 억울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신 하나님, 에스더처럼 비참한 포로민 고아를 왕비로 만드시는 하나님, 전 세계 가장 강력한 왕의 왕비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정말 기도하는 일이에요, 민족을 위해서. 근데 그게 어떻게 정말 그 민족이 구원받는 엄청난 역사가 가능했냐? 구체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집회를 열까요? 캠페인을 벌릴까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세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죠. 근데 그것이 그대로 에스더와 모르드개 속에서 이루어져서 그 민족이 구원받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한 것은 불쌍한 사촌동생 돌보고 사랑한 것밖에 없었고, 자기를 사랑해준 사촌오빠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따른 것밖에 없어요. 모르드개 입장에서 자기도 포로민이고 비참한데 고아가 된 아무런 힘이 없는 사촌 여동생,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딸처럼 데려다 키운 거예요. 극진히 사랑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녀가 왕비가 됐어요. 세계 최강대국의 왕비가 됐어요. 잘 살 수 있는데 모르드개 오빠가 엄청난 일에 휘말려서 죽을 위기가 되니까 그 오빠의 말대로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특권을 걸고 오빠를 사랑해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간 거예요. 그것이 그 민족 전체가 멸망당할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무기였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 내 옆에 있는 이웃, 가족, 친척, 그리고 내 주위에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젊은이들을 내가 만나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계명으로 딱 하나만 준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그것이 세계를 구원하는 거,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어렵고 이 민족이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에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게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면, 키워주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래요. 에스더처럼 중보기도 하고 모르드개처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세계에 알리고 전 세계인들이 유대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참된 광복, 빛이 온 세상에 비춰질 거예요. 광복절 노래를 어렸을 때 불렀는데 그 광복절 노래 가사를 여러분에게 제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은 광복절을 불러봤어요? 이런 노래예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이런 노래인데 제가 노래 부르면 시험에 들까 봐서 읽어드릴게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그랬는데 지금 이 바닷물도 춤을 춘다는 걸 왜 했을까? 아마 35년의 그 강점기에 눈물, 그 바닷물처럼 짠물을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그 눈물이 지금 춤을 추니까 이게 출렁거리면서 막 튀는 모습이죠.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 기어이 그 광복의 날을 보려고 했는데 그 어른, 그리고 내 벗들 다 죽고 없으니까 이 날을 못 보니까 어찌하리. 이 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피로 이룬 자취라는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2절.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갖고 길러 하늘 닿게. 복이 뭐예요? 복음이죠. 하늘 닿게 하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 이에서 나리니. 여러분 이 말을 보세요. 세계의 보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해방되는 것이, 그리고 세계의 새로운 가치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빛이라는 거예요. 광복이에요. 그 너희가 세상에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 거룩한 빛 여기에서 나리니, 예서 나리니. 우리 민족에서 나리니.
힘써 나가세요. 힘써 전 세계를 향해 나가자는 그 이 광복의 소식을 이 빛이 되는 어마어마한 일을 힘써 나가자는 거예요. 저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 꿈을 갖기를 바라요. 광복의 기쁨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에스더처럼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 모르드개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무나 많은 아픔의 세월들과 절망이 있어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 사람의 헌신과 눈물의 탄원이 그 시대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이룬 것처럼 주님, 내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아하스 왕의 권세보다 더 커서 놀랍고 기이한 일을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님이 영광스럽게 하실 그때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모든 걸 내려놓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이 온 세상에 복된 소식, 온 세상에 보람이 되고 거룩한 빛을 이루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것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소심점이고 육신의 정욕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거룩한 꿈을 향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 이들의 삶 영지가 되고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광복 73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참된 평화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 교회와 이민족 위에 그리고 일본의 귀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